정해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클린턴 후보가 내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개표되기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LA타임즈는 주말 지지 사설을 다시 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샌더스 후보가 어떻게 후보 기회를 잃었는가라는 기사를 오늘 일면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후보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전당대회에서 슈퍼대의원들의 최종 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칸계 연방판사가 인종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무슬림 판사도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의 흑인과 무슬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무하메드 알리가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벌을 받았고 누의 이름이라면서 본명을 버리고 무하메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는 몸이 약해진 뒤 더 많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다음 세대를 이끌 10명의 인물로 시애틀에서 살다 한국으로 이주한 모델 아이린 김을 선정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온라인 어카운트가 해킹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뭐 대의원 숫자가 많이 걸렸던 선거는 아니지만 푸에르토리코 어제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 토요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두 군데 모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대의원 60명 가운데서 33명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가졌고 버진 아일랜드 7표 모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보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2300 57표 그리고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1566표입니다. 그래서 26표만 더 받으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슈퍼대의원은 전당대회날 선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힐러리 클린턴 1809표, 버니 샌더스 1520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대세가 기울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진다 하더라도 지면은 물론 그 나쁜 영향은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민주당 그 대의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버리고 버니 샌더스를 선택할 그 모멘텀은 좀 잃어버린 것 같다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도 버락 오바마 후보가 예비선거 동안에 중립을 지킨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예비선거가 끝나기 전이죠. 6월 14일 워싱턴 DC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이제 아마 내일 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여러 군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겠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한국일보를 보다가 한국일보가 그날 아침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한 그 사설을 실은 것을 봤습니다. 한국일보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 쓰면서 비상식적인 언행과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갈채받는 선거의 와중에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국내 및 국제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정부의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11월 본선에서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부터 샌더스가 집중하고 있는 국내 문제는 물론 샌더스에겐 경험이 부족한 국제 문제에서도 차질 없이 대통령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샌더스의 불평등 메시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한 막대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정치 현실에서 한 단계씩이라도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은 또 그 방법은 클린턴의 실용적인 접근이라면서 또 친이민적이고 또 한인들과도
좀 가장 친근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후보라는 뜻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타임스는 여러 차례 이제 똑같은 사설인데 주말에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기억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메일 스캔들 등등해서요.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샌더스 후보의 캠페인이 지금까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오히려 그 샌더스 후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요. 전쟁에 반대하는 등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샌더스 후보는 다르다라고 LA타임즈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비전을 그 초당적으로 이뤘고 아무리 공화당이 오바마와의 그 협력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샌더스는 오바마의 그 초당적인 협력을 하려는 그 노력이라든가 그 능력 같은 것이 많이 그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굉장히 그 실용적인 면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전문 신문이라고 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보다 좀 날카롭기도 하고 또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다른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을 많이 전하는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1면에 이미 그 정리하는 듯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떻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가. 첫 번째, 흑인들에게 너무 늦게 다가갔다.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주에 와서는 오클랜드 흑인 침례교회에서도 흑인 신자들도 버니 샌더스가 아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구나 하는 것을 그 확인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초반에 그 남부에서 쭉 그 바이블 벨트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것도 너무 늦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를 아주 그 잘 아는 어떤 전문가가 그 사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그 뭐 호되게 그 비난하는 것을 꺼려했었다. 그래서 이메일 문제가 있었을 때도 아, second tired라고 표현 했었던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버니 샌더스가 지금 전당대회까지 가서 슈퍼대의원들의 그 마음 바꿈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참 그 아이러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무소속이긴 했지만 또 항상 지난 25년 동안 시장을 빼고는요. 시장 뭐 2년 임기 8번 했잖아요. 25년을 하원의원, 상원의원, 민주당과 함께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파,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라는 것이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인 힐러리 클린턴을 버리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할 때 과연 얼만큼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상을 해보면 지미 카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버리고 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선택 나서지 않잖아요. 그 슈퍼대의원들이죠. 전부. 그런 얘기. 라이프 레이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린당의 녹색당의 대선 후보였었죠. 라이프 레이더가 샌더스가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왜 말만 하면은 공산주의와 연결이 돼서 참 저 사람 안 될 사람이야 높을 사람이야 하는 눈초리를 받았는데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라는 그 소셜리스트 라는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을 터부시하다는 그 터부를 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완전히 뭐 대세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전히 그 앞서 그런 내용도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지만 또 다른 기사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먼저 강하게 끝까지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직도 그 이메일과 이메일 스캔들과 뭐 연관된다고도 할 수 있고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가 그 국무장관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제 그 힐러리 빌 뭐 빌
그리고 힐러리 첼시 재단이 됐잖아요. 그 재단에 국무장관 뭐 전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10,000에서 $2,500,000를 기부받았잖아요. 그 재단에 기부를 했잖아요. 대가 없이 기부를 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모로코, 예멘 뭐 그렇게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다른 뭐 우간다에서도 받았죠. 아마 그 독재국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 공화당의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편집이 아주 그 묘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로저 클린턴이요. 빌 클린턴의 동생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시동생이 되죠. 이 로저 클린턴이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레던도 비치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지 리포트가 맨 위에 이 기사를 실으면서 아, 참 그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그가 지금 15,000달러 보석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풀려나지 않는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한 표를 잃겠네. 풀려나겠죠. 그런 기사를 쓰고 그게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올라와 있고 왼쪽 맨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대에 오른쪽에 맨 위에는 브라더가 그 힐러리 클린턴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한다. 그래서 저는 힐러리 클린턴의 브라더인가? 그게 그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클릭해봤더니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브라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니 샌더스 후보의 그 형이요. 그 런던에서 대선 그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의 형이 힐러리 클린턴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아, 그 퍼스트 웨이브로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고 그 실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이요.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언론도 있고 지금 버니 샌더스가 전당대회까지 가겠다는 것은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기본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경쟁력이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가 훨씬 많다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내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에게 진다면 또 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이고 몇몇 여론조사는 USC와 LA타임즈의 공동여론조사 등을 포함해서요.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이미 높았다인데 오늘 이제 역시 그 정치관에서 강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politico.com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이고 그 사람들이 그 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의 3분의 2는 젊은 사람들 30대 아래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등록을 했겠는가?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그 컨벤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 컨벤션이라는 표현이 됐죠. 메시 컨벤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깨끗하게 아주 그 상큼하게 이겨준다면 버니 샌더스도 계속 그 전당대회까지 각오할 힘이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다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주에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샌더스가 이기고 나면 이게 또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결론은 결국은 투표율인 겁니다. 내일 뭐 캘리포니아주와 비는 내리지 않겠고 파이널 시험을 치르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서 선거권 있는 학생들이 얼만큼이나 나가서 버니 샌더스를 찍어주는가 그런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항상 뭐 유권자들이 한다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참 또 뭐 민주주의 뭐 그 자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진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을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권입니다. 네, 노무함에도 알려하면 정말 세계의 권투 대결도 70년대에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로서는 그가 흑인이라는 것과 이슬람교 신자라는 것, 세계의 이슬람교 신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그 여러 가지가 또 그 오버랩이 되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쏟아하는 그런 무함에드 알리가 남기고 간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이요, 금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74세로 파킨슨병을 뭐 수십 년 동안 앓아왔잖아요. 숨졌는데, 무하메드 알리의 흑인 이슬람교 신자라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뭐 이게 연관이 있기도 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무슬림 판사도 그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서 지금 공화당에서 무척 걱정하고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좋아할 뉴스고요. 잠시 뒤에 함께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알리 그 기사 리뷰하다가 1초 놓쳤어요. 건강한경 듣고 나서도 놓쳤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 연방판사, 연방판사까지 지명이 된 사람이 자신의 그 인종 때문에 판결을 뭔가 그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지명되고 임명되는 일은 참 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 유니버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판 절차 이런 것을 판결을 한 연방 판사를 아, 저 사람 뭐 멕시칸 헤리티지니까 그렇게 뭐 판결을 했지라고 비난을 하고, 아무리 그 공화당에서 그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뒤로 별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변명은 그 했어도요. 그러자 지금 공화당에서는 참 이게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 헌법에서 그 있잖아요. 그 어떠한 그 판결과 정체성과 뭐 이런 것들 분리되어야 되는 것들, 또 인종차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빅팬이고 또 트럼프의 자문 역할까지 하고 있는 뉴트 깅리치, 가끔씩 그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죠.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말 가운데서 최악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눈나가지고 연방 대법관인 그 토마스 클리어런스 토마스가 블랙이라고 공격을 하면은 그 공격하는 사람이 더 공격받지 않겠는가. 지금 트럼프가 한 일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존 킹스티 공화당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오하이오 주지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그 멕시코계 곤잘레스 그 쿠리어 판사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에게 그런 그 멕시칸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래서 벽을 세우겠다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BS의 그 Face the Nation이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다시 물어보더군요. 그러면 무슬림 판사였다면, 무슬림 판사가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그 금지한다고도 또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무슬림 판사가 당신에게 무슬림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t's possible, yes.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that would be possible 이라고 두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무슬림 판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해서 트럼프 대학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자 진행자가 다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전통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종교나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왜냐면 지금 그 멕시코계인 곤잘레스 쿠리어 판사가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왔지만 본인은 인디애나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은 부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에 의해서도 판단하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지금 전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지금 상식 얘기하는 거잖아, 커먼센스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없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완전히 그 확정이 된다면 두 사람만 비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전통과 새로운 그 아웃사이더 중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미국 사람들이 모공을 그렇게 쉽게 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견주고 이렇게 볼 때는 공화당이 애초에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했었던 그 우려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멕시코계 이 그 연방 판사에 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무슬림계 판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반 그 권투 팬들은 그 무하메드 알리아니는 정말 그 권투 뭐 잽 날릴 때는 뱀처럼 날리고 뭐 이런 그 선수를 생각하지만 무하메드 알리라는 이름이 무하메드 알리가 원래의 이름이 그 캐시어스 클레이거든요. 캐시어스 클레이. 캐시어스 클레이는 노예 이름이다. 나는 더 노예가 아니다라면서 이름을 무하메드 알리라고 바꿨습니다. 왜 무하메드 알리라고 바꿨느냐면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요. 그 이슬람 그 운동, 무브먼트의 그 지도자였었던 일리아 무하메드의 이름을 따서 무하메드 알리라고 한 거거든요. 이 일리아 무하메드가 뭐 말콤 엑스라든가 아니면 뭐 루이스 페라칸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맺힌 사실은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논란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흑백 분리를 역으로 주장하고 백인들이 그 흑인을 너무나 그 차별을 하고 학대를 하기 때문에 악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종 간의 결혼에도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반대한 게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고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이끈 엘리야, 그 무하메드 알리가 굉장히 그 존중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탐닉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그 스포츠 그 컬럼니스트라든가 기자들 가운데서도 무하메드 알리의 권투는 너무나 즐기면서 그 무하메드 알리에게 아주 나쁘게 글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74세로 숨졌으니까 켄터키 루이빌에서 태어났고요. 노예의 그 노예가 조상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아이리시계라고 하지만 흑인들은 흑백을 분리할 때 흑인의 피가 있으면 흑인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무하메드 알리는 권투 선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를 하고 권투할 때도 큰 컷이잖아요. 이 사람은 추잡한 권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깨끗한 그 권투를 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를 그 좋아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믿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종교라든가 권투라든가 생활 같은 것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쩌면 또 오늘이 또 그 성스러운 달 라마단의 시작이잖아요. 그 이슬람교의 라마단의 시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비인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인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하메드 알리를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이유를 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봐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런 거죠. 뭐 본인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권투 선수이고 시인이고 예언자며 다시 태어난 사람 또 권투계의 구조자 내가 아니었으면 권투는 사라졌을 것이다. 굉장히 그 자신만만한 그 권투 선수였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파킨슨병 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젊었을 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하메드 그 알리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흑인들로서는 흑인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 논란이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무하메드 알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베트남 전에는 왜 그 참전하지 않았는가? 나 권투를 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그 정정당당하게 클린 파이트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킬 사람을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목표가 아니냐 나는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징병 기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하이라이트일 때 3년을 권투를 하지 못했어요. 요즘 선수들은 뭐 지금 뭐 박태환 선수 등등해서 뭐 수영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이 양심적인 그 전쟁 거부로 인해서 한창일 때 3년 동안 꺾였잖아요. 그때 그 3년 동안 그 권투를 못하고 나서 25살부터 권투를 못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가 없는 동안에 조프
프레이저가 탁 나와가지고 3년을 이제 탁 석권을 하다가 세계의 권투가 이제 몇 년도였던가요? 아무튼 70년대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 권투에서 처음에 무하메드 알리가 7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하메드 알리가 졌죠. 이 프레이저에게 졌는데 그게 이제 그 프로 그 권투 선수로서 무하메드 알리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겼죠. 이 권투 IQ로 치면은 예, 알리가 뭐 훨씬 뭐 몇 수 위니까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세 번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내가 탑에 있을 때도 나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정말 나가고 싶었었어.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때 처음 그만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6년을 더 했었고 1980년대 초부터 파킨슨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무하메드 알리가 1996년도에 아틀란타 썸머 올림픽 때 그 횃불을 들고 그 횃불 이렇게 들고 가는데 벌벌벌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떨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기억이 되고요.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그 권투 선수였고 74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뒤에 아버지는 그 간판 그 페인팅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했는데 증조할아버지가 아이리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8살 9살 그쯤 됐을 때 친구랑 같이 놀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켄터키에서 뭔가 그 학대당했고 누가 그 구해줬었어요. 그리고 권투를 하게 된 계기는 그랬다고 하죠. 한때 이제 12살이었었던 때인가요? 그 12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몇 개월 때부터 아이가 힘이 너무 셌고 18개월이 되자 이거 뭐 근육 같은 것이 머슬함 같은 것이 생겼고요. 4살 때가 되니까 완전한 무슨 운동선수처럼 그런 기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살 때 맞군요. 12살 때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서 프리 뭐 캔디 팝콘 같은 거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그 신고를 했는데 그 경관 이름이 그 조 마틴이라는 경관인데 이제 신고하면서 이제 자전거 잃어버려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그 무하메드 알리가 내가 이놈의 범인을 찾기만 하면 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마틴이 마침 그 훈련받은 권투 선수였어요. 네가 뭔가 복수하려면 힘을 길러야지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마틴이 그 운영하는 권투 그 도장에 가서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서 6주일 뒤에 권투 그 선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전체 학교 학생 391명 가운데 공부를 하면은 376등이에요. 권투 IQ는 아주 높아서 어떤 때는 막 그 코너에 로프에 몰려서 본인이 스스로 몰려서 한 대 맞고 링에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이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391명 가운데 376등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하셨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선생님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마스터 디그리를 받으신 분인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익스큐즈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클레이를 그때는 클레이였으니까 이름이 클레이를 기억할 때는 우리가 클레이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아니 우리가 클레이를 가르치기까지 했었잖아 라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 공부 못하는 것을 익스큐즈 해줬던 그런 것. 그런데 알리가요 참 그렇게 그 파이러 정말 그레이티스트 파이러잖아요. 그런데도 1960년도 그 로마 올림픽에 갈 때 거의 안 갈 뻔했대요. 왜냐면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 배를 타고 가야 되나 보트를 타고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차라리 무서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경관이며 그 도장 선생이었던 마틴하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센츄럴 파크에서 루이빌에 센츄럴 파크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로마로 가게 됐다는 거죠. 헤비웨이 타이틀을 가지려면 뭐 로마 가서 골드 따야 돼. 해서 그랬던 거니까 그 고민고민하다 그런 그 선생님과 훌륭한 멘토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오바라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그 집무실인가요? 어쨌든 그 백악관에 이 무하메드 알리와 연관된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념물을 그 권투 글러브죠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 킹, 만델라와 같이 그 일을 했었던 사람, 링에서는 그 어떤 그 매직, 링에서의 어떤 그 매직이 뭐예요? 예술, 마술 같은 것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지만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와 관련해서 말 실수를 한 적도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체가 약해졌을 때 평화와 화합을 에서 일했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그 무슬림 국가 이슬람계 신자들이 특히 무하메드 알리의 사망을 굉장히 슬퍼하고 또 그의 인생을 그렇게 74년이나 살다간 것을 그 축하하고 그런 그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연방준비제도도 다 여러분과 같아요. 해답이 없어요. 이런 그 컬럼이 실렸는데 리사 아브라모비치 씨가 쓴 컬럼입니다. 6월 14일, 15일 다음 주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올릴 그 확률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지난해 12월 달에 그랬고 또 올 초에 그랬고 뭔가 이제 이자율을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4번은 올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6월 달까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6월 달에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뭐 4% 확률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나온 정말 놀랄만한 지난 6년 사이에 가장 그 한 달에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적어는 3만 8천 명 정도였었잖아요. 그 그런 결과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버라이즌의 그 레이업과 그것보다 더 많은 3만 5천 명 정도가 있긴 했지만 보통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그 한 분야요, 한 업종이라 한 업계 분야에서 너무 그 대단한 뭔가가 있었을 그런 때인데 이번에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골고루 물론 뭐 특별히 뭐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폭이 크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럼 이건 뭐지?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돼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증권 업계에서도 뭐 그 본드 그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아 연준이 뭔가 좀 좀 미리 좀 알아서 얘기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연방준비제도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보통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JP모건 체이스의 그 미국 경제 그 분석가인 마이클 그 포로리 씨가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6월 달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도 크레딧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동안 연방준비제도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웃고 한번 울고 하는 너무 많이 의존을 해서 그렇다. 연방준비제도도 요즘처럼 그 세계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런 때에 어떤 뭐 쫙 그 보면은 뭐 해답이 쫙 들어있는 크리스탈볼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게 블룸버그 뉴스 컬럼니스트의 얘기였습니다. 달러도 많이 내려갔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재밌네요. 마크 저커버그가 해킹당했다는 것도 재밌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긴 한데
보통 사람과 뭐 같네요. 그 인터넷 그 자신의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습성은 오늘 그 많은 언론들, 영국의 가디언까지도 이 내용을 사실은 두 마디로 정리하면 되는데 길게 보도를 했던데요. 여러 웹사이트에 마크 저커버그가 같은 같은 패스워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링크드인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서 같은 거 올리는 그 링크드인이 데이터가 해킹당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마크 저커버그의 그 데이터도 그 해킹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크 저커버그의 트위터와 뭐 트위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트위터와 그 핀터레스트의 그 컨트롤권을 딱 쓰려고 봤더니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손상이 돼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 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내가 해킹했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컨트롤을 하는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이 어카운트도 해킹당했다는 건데 그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측은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마크 저커버그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인스타그램은 해킹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그 사이에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것이 그 참이고 어떤 것이 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같은 패스워드 쓰는 것 나쁘다고 마크 저커버그가 몰랐겠어요. 모르지 않았는데도 저커버그 너조차도. 잠시 뒤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차세대를 이끌 사람 모델계에서 이전에 한인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그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역시 그 사람이 심지가 있어야지 돼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런 그 성적이 많이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100명, 100명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아닙니다. 10명이었어요. 차세대를 이끌 젊은이들. 그래서 보니까 뭐 블랙피플들도 많고 그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에서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모델 채널 무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가 보죠. 아이린 김 씨 올해 뭐 28살입니다. 아이린 김 씨가 그 세틀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갔는데 아이린 김 씨를 모델계에 그야말로 모델계로 이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그 본인의 얘기 조금 들어볼까요? 시사주간지 타임에 always just had this mindset of being positive and being confident in whatever I do. There were several times that people said that I couldn't be what I am now. I was either too old or, you know, I didn't have the typical traditional Asian face structure. Or when I changed my hair, they were just like, you know, you're not going to get any more jobs. Instagram is very visual. 네, 지금 그 아이린 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셋을 그 하려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너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그 얼굴도 그 에이션의 그 스트럭처가 아니고 머리를 물을 들였었을 때 완전히 그 무지개 색깔로 하는 것이요. 그것도 모델적 일일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도구도 있었고 지금 그 나이에 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그래서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타협하지 않는 아이린 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살 때 그 모델주와 거의 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성형수술을 해야지 된다 해서 성형수술을 하기 싫어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이제 모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그 사진 올리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너가 해피하면 확신이 서고 확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셀프에서 살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염색한 것도 요즘 그 정말 무지개 색깔로 끝에 부분 많이 하는 그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아이린군이 거의 먼저 시작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너는 에이시안인데 그렇게 하면은 모델점 잃을 것이 아닌데 트레이드마크가 됐고요. 지금 28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있고 또 긍정적인 메시지로 직업 분리도 아주 투철하고 소통도 잘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의 얘기고 지금 샤넬이라든가 케빈 클라인 모델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에스티 라우더와 컨설턴트를 계약을 해서 역시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얘기하기를 성형 수술 그 비율과 자살률이 가장 그 높은 나라인데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모델에 성공한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이끌 10명에 뽑혔어요. 오늘의 미국은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연합하게 타이어스 보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현대판 대장 등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편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때 의식하셨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